아유, 지는 어디다 선물할 거라고 대신 입어보고 신어달라고 해가지고. 아유, 옷도 입어보고 신발도 신어보고 이 가방도 들어줬는데. 아유, 근데 이거를 지한테 다 준다고요? 응. 지영 씨한테 선물한다고 하면 지영 씨가 싫다고 할까 봐 내가 살짝 뻥친 거예요. 아유, 그래도 그 지는 이렇게 과한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. 우리 할머니가 그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고,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져서 대머리 된다고 하셨슈. 뭐라고요? 대머리요? 그게 그렇게 웃겨요? 아니, 지영 씨랑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말 처음 들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제도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. 네, 오늘은 꽃다발 어제보다 두 배로 크게 만들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, 제 이런 비싼 선물을 못 받아요. 아, 참 부담 갖지 말라니까요. 이거 받았다고 지영 씨 대머리 안 돼요. 아유, 아, 이거 지가 대표님 옷을 사줘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그냥 이거는 그 셈이 안 맞잖아요. 아, 대표님 참말로 지한테 왜 그러세요? 지영 씨가 마음에 들어서요. 예? 지영 씨, 우리 한번 만나봐요.